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그 정선에 오늘 정선 장에 가던 날인데 가던 시간인데 중간에 여기 경치가 아주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한번 이 정선에 아주 아름다운 산골 마을을 지금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보기 드물게 산골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저기 밭들이 큼직큼직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있는데 요 밑에 그 오래된 옛날 집이 한번 있기 때문에 자, 이 마을의 역사도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세히는 알수 없지만은 저 밑에 이래 보면은 칠현노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이성계가 고려 정권을 뒤집어엎고 지가 뭐 쿠데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는데 그 고려 정부에 충성하던 신하들이 회유와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쪽으로 피신을 해와가지고 우리 쉬운 말로 촉은 목피로서 남은 여생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이래가지고 칠인의 현자들 칠인의 중신 뭐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길에 마을 풍경이 워낙 멋있고 또 여기 그 폐가가 하나 이렇게 보이는데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내려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밑에는 아주 오래된 나무가 한 그루 탁서 있는데 판백산 도깨비 추측으로는 이 마을의 역사가 결코 짧지 않다. 이렇게 한번 판단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이고야, 집이 아주 옛집이 아주 멋집니다,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런 걸. 자, 흙으로 아주 지어진 집인데, 야,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 산골 마을에. 우리가 이 정선이 역사가 결코 짧지 않은 그런 고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선에 홀로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골 마을에 아주 오래된 옛날 집이 아이고, 산골집이 세월의 눈보라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도깨비가 오늘 정선 장날 가는 길에 아름다운 산골 마을에 아주 오래된 옛날 집이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께 한번 부탁을 드려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정선 산골 마을에